암호통화, 저는 암호통화라고 부르겠습니다. 영어 이제 그대로 직역했을 때 암호통화 관련해서 법무부와 청와대 직원들 암호통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. 이유는 법무부 장관이 이 거래소를 폐쇄하고 그 직후에 청와대가 번복하면서 평균 가격이 20%가 떨어졌다가 다시 20% 올라갔습니다. 만약에 그 정보를 사전에 법무부하고 청와대에서 알았다면 40%, 1억을 투자했다면 4천만 원의 순수익을 벌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암호통화 투자자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작전 세력의 거두 역할을 한 게 아니냐, 이런 냉소까지 있습니다.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시장은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. 결과가 그랬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정부 청와대와 모든 정부 공무원들은 저는 암호통화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암호통화 거래소를 폐쇄하지 말고 공무원들 암호통화 소유를 먼저 금지하십시오. 왜냐하면 이거 정책이 초기에 제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으로 가격의 등락폭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정부를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떼부자 되는 겁니다. 물론 그래서 뭐 공무원 때려치우는 사람도 나올지 모르겠는데요. 이번에 어쨌든 정보가 사전 유출되지 않았는지 그 정보를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청와대 직원들과 법무부 직원들 암호통화 소유 여부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